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예, 이 아침은 말씀을 암송하며 미래를 대비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네, 이 말씀 네, 기억하고 싶습니다. 13장 13절.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 받을 때 정해진 답변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귀한 진리를 싸우면서 또 믿음을 굳세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준비될 수 있었다. 그들이 재판에 끌려갔을 때 성령께서 꼭 필요한 진리를 기억나게 해 주셨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열심히 힘쓰면 심령의 힘과 능력이 넘친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얻은 지식은 적절한 때에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친숙하기를 등한히하고 시련 속에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그들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롯한 애정으로 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했어야 한다. 예, 오롯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하고 말씀에 정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적개심은 이 땅의 가장 애틋한 관계마저 끊어버릴 만큼 냉혹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름 아닌 가족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불필요하게 박해에 노출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해 종종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활동하셨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네, 한글킹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들은 박해에도 실망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녔다. 지금, 네, 이념 사회에 있어 독재자들, 바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다닌 것을 제가 영상 통해서 여러 번본 적이 있네요. 종은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하늘 왕자이신 그분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오명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그들은 숨기를 거절해야 한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진리를 시인하지 않은 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파수꾼으로 세워졌고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모두에게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전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355조. 네, 일부러 시험을 당하려고 자초하지는 않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고, 만약 공개적으로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신념을, 예, 결코 숨기지 않아야 된다는 기별입니다. 이제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공개되고, 또 말씀을 저는 지저센 하나 TV로 이렇게 제 생활을 가족들과 또 교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그냥 가장 제가 돈을 쓰거나 또막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이렇게 네, 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햇빛을 주시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기를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침에 시간과 공간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예,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에티오피아의 최 선교사 부부, 모든 선교사 가족의 육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 아침에 저도 또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러 나왔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의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대표로, 예,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정확한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해달별을 만드셔서 사인과 징조와 예언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의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여인의 몸속에서 10달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 인간의 여인 몸속에서 그리고 30년 동안 옥수의 아들로 예, 부모와 형제들, 이복 형제들 또 예, 가운데서 그 좁은 집에서 지금 우리는 넓은 공간의 집이라는 소유도 있지만 그때 조그마면서 답답한 창문도 없는 그런 네, 그런 곳에 예. 서 이웃과 형제 우애를 나누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린 시절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이제 30년을 사시고 아들로 목수의 기술을 나무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나무도 동물들도 꽃들도 예수님께 순종한 삶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눠줍니다. 바다도 예 순종하고 또예그 물고기들이 어부 그 베드로의 그물에 잡힐 때예 순종하고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예, 있습니다. 설교에서 우리 할아버지 설교 속에서 그렇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 법의 대가는 죽음이 올수 있죠. 그 죽음도 그 즉시로 벼락이 쳐서 죽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살다 보니까 샘도 부리고 작은 거예요. 아이들 보니까 그래요. 서로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것이 상대방이 샘부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노는 거 보면 예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서로 상대방 거를 예 샘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 그게 싸움이 되고 소리가 쳐지고 던지고 예, 그게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는 예밥 옥수수알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땅 한쪽 더 뺏기 위해서 옥수수와 키워내기 위해서 그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원히 죽음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거를 전부 예수님이 의로운 의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매일 천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 예, 제가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예, 소원을 들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걸 부탁하러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왕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만드셨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혜 주시고, 또이 땅에 사는 지식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호해 주시기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깨일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사를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오실 때다 같이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 이제 다음 주, Thanksgiving이 여기는 다가옵니다. 다음 목요일. 이제 준비하고 자기들 하던 일, 엄마 아빠 일터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부 하나님 앞에 2024년 감사의 날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 너무 멋진 기도를 주셔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또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 일용할 양식, 실컷 먹여주시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또, 홍수나 천재지변으로 힘든 사람들, 전쟁 속에서 아우성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